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된 지 2주가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강남권, 강남권 모두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 건데요. 아직도 전망이 좀 엇갈리지만 투자 심리가 더 뜨거우기 전에 저희 미리 공략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현 원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궁금증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는 02077-6358번이고 지금부터 끝까지 고고와 함께 잘 달려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물건 보기 전에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뜨겁던가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지나갔죠. 네. 예, 지나갔는데 특히 이제 뭐 방금 말씀해 준 대로 보유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였는데 이게 지금 파묻혀 있는 굉장히 큰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별도의 또 전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죠. 타이틀이 바로 여의도. 통째로 신도시급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그 여의도의 재건축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죠. 왜? 건축 연도가 1970년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분, 그러니까 토지에 1종, 2종, 3종 뭐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건축이 좀 안 되고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자체가 통째로 지금 개발한다고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였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서울의 한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의도를 바로 신도시급이라고 합니다. 신도시급.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가 뭐 있습니까? 분당, 일산, 뭐 판교.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이런 신도시급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8월이 지난 후에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겠죠. 이거에 대해서 각종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규모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아마 공식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하면서 건물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압구정동이라든지 강남에서도 그 높이 규제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수변공간과 연계시켜서 건축물 높이를 굉장히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예상이 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거기에 금융권도 많이 있고 건설회사도 많이 있고 방송국도 여의도에 많이 있죠. 바로 머니투데이도 여의도에 있는데요. 아파트도 있죠. 이런 부분 통째로 다 모든 혜택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여의도 자체를 보다 국제의 금융도시, 이 국제 금융도시의 방점을 찍겠다. 이러한 바로 야심작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 계시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싱가포르의 그 도시개발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의도, 서울 한 중심에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첫 페이지에서 벌써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산역과 서울역을 연계를 해서 이 일대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용산역 하면은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쓰라린 기억도 있죠. 왜냐면은 그 내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개발에서의 문제 때문에 축소가 되고 또 물론 이제 정권이 변경이 되면서 정권이 바꿔가는 과정에서도 또 변경이 생겼죠. 그런데 이러한 용산역과 서울역을 연계를 해서 바로 마이스 산업과 쇼핑센터를 바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게 국유지와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예전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개발 청사진이 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엑스나
이제 마이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나 킨텍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삼성역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페이지 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지금 몇 시간, 거의 하루 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바로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이 다 이 부분이에요.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여기 용산, 한가운데 여기 용산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고 한양도성을 제외하고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육성하는 건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여의도 아파트 한 번에 들어가실까요? 벌써 여의도 가격이 1억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금액 대비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투자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주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투자하시겠다 하면은 바로 어디가 떠오르시죠? 여의도 옆에? 영등포 아니죠. 목동입니다. 양천구죠. 그러면 반대로 강북 쪽은 또 어디를 볼까요? 용산 주변보다는 바로? 그렇죠. 공덕역 주변, 마포역 주변입니다. 가격이 벌써 이쪽 주변도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목동과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공덕역, 마포역 이 부분을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만약에 이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투자하셔서 성과 보셔야죠. 원장님이 후회 없는 선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지역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5월 준공이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3억 6,7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3,2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3,7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토정동으로 왔습니다. 구민들도 사실은 좀 생소한 이름이라고 하지만 역사가 긴 동네라고 해요. 여기는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슈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통째 개발과 그다음에 서울역 용산역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제가 저번 주부터 엄청 그 답사를 다녀서 물건을 발굴해낸 그러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도부터 설명을 쭉 드릴게요. 가운데 건물 위치 이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근처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출발을 할게요. 옆에 볼까요? 바로 마포역이 있네요. 마포역. 그럼 마포역 위로는 바로 공덕역이 있고 밑에는 여의도역이 있죠. 예, 여의도역은 9호선으로 해서 강남 쭉 가고 공덕역은 뭐 워낙에 많은 뭐 경의선, 공항철도, 뭐 6호선 다 정차를 하죠. 바로 이 마포역 인근입니다. 그다음에 이 옆으로 좀 가볼까요? 바로 여의도 금융지구의 남쪽으로 보이죠. 실제 일부층에서는요, 한강도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을 좀 볼까요? 바로 학군, 이 대학교 수요가 있죠. 제가 많이 지금 오늘 물건이 아파트다 하면은 학군에 대한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소액 투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낮고 전세가도 낮기 때문에 오늘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군 임차 수요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 임차 배유 수요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또 좌측으로 가야죠. 지금 밑에 여의도, 위에는 또 대학교, 우측으로는 서울역에 있는 데 왼쪽부터 보신다면 합정동 재정비 촉진 지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또 이러한 수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측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역과 용산, 용산역을 통째로 또 개발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쪽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나중에 시세 차익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의 모든 이슈의 한가운데 있다. 이 위치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로 넘어갈게요. 연달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달아서. 자, 지금 보시면 건물의 위치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못 그렸나요? 그래도 이쁘죠. 자, 볼까요? 밑에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5호선 타고 쭉 올라오면 돼요. 이 5호선은 어디까지 가죠? 바로 서울 역세권 개발에 또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한가운데 딱 끼어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현장을 제가 발굴해낸 겁니다. 또 좌측으로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또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우측은요. 용산 또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하나하나씩 발생이 되고 단계가 진행될수록 토지가 오르고 예, 전세가 처음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예상이 되면서 일석이조 전세가 투자했던 거 회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위치가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건물 특징 따져볼까요? 네, 건물이 외관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클래식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안타깝게 좀 여러 개 동이었으면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실 텐데 아쉽게도 한 개 동밖에 안 됩니다. 물론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더 많이 못 짓겠죠. 그래서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세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쭉 좀 설명드리시고 전화로 상담하시기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예상 조감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투룸의 욕실 하나인 그러한 세대를 제가 분양 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천장 매립형 에어컨, 냉장고, 전기국다 요즘 이런 시설들이 거의 기본이니까요. 1층 주차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내부 들어가서 실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외관처럼 클래식하게 내부도 이렇게 클래식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로 뒤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 클래식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컨셉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망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제 그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밑에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인 주방을 보시고 있고요. 우측에 이건 뭐 매립형, 예, 빌트인 냉장고도 보이시겠네요. 이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맨 꼭대기층에 한강조망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한강조망이라 아무래도 가격 생각이 드는데요. 메리트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일단은 분양 현장이 마포역 인근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분양가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전세가가 3억 3,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지금 우측에 보이시죠? 빨간색? 3,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월세 부분도 밑에 쭉 확인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3,7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화이트톤의 클래식한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알짜 정보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7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천만 원 전망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죠.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강서구, 그 안에서도 알짜 투자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입지역권 개발호재 어떤가요? 네, 지도로 또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우측에 보시죠. 여의도 금융지구.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마 이 여의도 얘기는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들이 한동안은 계속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가운데 건물 위치 있죠. 여기에 장점이 우측에 이런 여의도의 그 통째 개발,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또 좌측 상단에 보시죠. 마곡 첨단지구. 바로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위치도 또 5호선 라인이 있어요. 이제 5호선이 9호선 못지않게 굉장히 뜰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 이슈 부분 보셨죠? 계속 5호선이 용산에도 가고 서울역에도 가고 여의도에도 가고 지금 또 이쪽 마곡 첨단 개발지구 첨단 산업지구에도 5호선이 또 정차를 합니다. 5호선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야, 건물의 위치 화곡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포역은 제가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한 5분 정도 됩니다. 둘 다 초역세권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쭉 볼까요?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음 페이지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바로 김포공항. 이 김포공항이 바로 또 5호선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든가 뭐 어딜 가시든가 화곡역 5호선 통해서 마곡역 갔다가 바로 김포공항역을 가시면 됩니다. 교통에 요충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곡지구, 지금 마곡지구 개발 호재에 대해서 지금 좌측에 지금 조감도와 실제 이 안에 들어선 건물들도 있죠. LG 같은 경우에 벌써 건물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병원은 제가 여기 맨날 지나다녀요. 예, 이대병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또 오픈할 수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오픈할 것 같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측에 바로 이거죠. 물론 지금 현 단계는 지금 계획 진행률, 그래서 MOU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천 쪽에서 쭉 해서 홍대, 상암, DMC, 홍대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원정 홍대 입구 광역철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정차할 것이냐, 이게 추진이 되면 바로 화곡역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5호선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5호선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화곡역에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5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시세 차익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피스텔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감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조감도 이렇게 지금 층수가 굉장히 높아요. 8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층수는 굉장히 또 높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물론 아시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무슨 차이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취등록세겠죠. 1.1% 뭐가? 도시형 생활 주택이지 않습니까? 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6% 되죠. 그 다음에 뭐 주차 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르는 이제 그런 대부분이 주택법에 거의 유사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전용률이라고 우리 있잖아요. 전용률. 전용률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 면적 대비 전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면적이 좀 높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간략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위치도 좋고 역세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개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물건도 투룸의 욕실 하나인 그러한 구조고요. 뭐 기본적인 지금 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빌트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하주차장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지상 1층이 이렇게 또 주차장이고요. 여기 가운데 지금 관리사무소도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건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 쓸 수도 있고 창고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택의 여부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아파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건축주가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랜드마크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내부. 투룸 구조, 일반적인 투룸 구조예요. 예, 마포랑 비슷하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 기억해 주면서 저희 가격 정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분양가가 굉장히 핫합니다. 2억 2천만 원입니다. 구주택이 아니에요. 주택가 안에 있는 구주택이 2억 2천만 원 정도 하죠. 화곡역 5분 거리에. 신축주택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 예상가가 지금 2억 1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약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서 보신 물건에 대한 궁금증 역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077-6358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에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현 원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